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514쪽 건축허가의 특례로서 1번 공용건축물 건축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용건축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로 1번에서 그걸 바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찬체. 이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죠. 그걸 공용건축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자기의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싶다. 그럴 때는 허가 대상은 허가신에서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고요. 규모가 적은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해서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죠. 그래, 우리 일반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거쳐요. 허가 대상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갈 때는 착공 신고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착공 신고하고 건축 공사 진행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건축공사 다 끝났다.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용승인을 다시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용승인 신청해서 바로 취인의 검사를 해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권자 이 건축주가 말이죠. 사용승인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내면 허가권자가 접수해서 7인의 검사를 해가지고 허가 받아갔던 그 서류대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시공됐는가, 그리고 들어왔던 서류가 다 적합한가 이걸 검토해서 합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서를 줘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주면 마침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만 이 건축을 받아갈 때 이렇게 두 동을 지겠다. 한 동이 공사 다 끝났다. 이거 아직 좀 공사 진행되려면 멀었다. 그러면 이것만 좀 사용합시다. 그럴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합격하면 임시 사용하도록 임시 사용서를 줘요. 이렇게. 그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공용 건축물은 국가 거 지방자찬체로서 이런 공용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례가 인정돼요. 특별한 예외가.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바로 국가 지자체도 허가받느냐 신고해야 되는 노. 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갈 때는 허가권자,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건축물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 대신에 세종시에다 만약 청와대인 국가수의 건축물을 다시 하나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세종시는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죠. 이 허가권자하고 바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뭐 국토교통부장관이 너네 도시에 있는 땅에다 청와대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미리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 받는 건 아니고 신고서 내서 신고필증이 나와야 건축공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협의하면 돼요. 협의 마쳤다 그러면 허가 신고 다 마친 걸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협의가 성립돼서 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착공 신고하느냐? 착공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사 다 끝났다. 청와대 건축공사 다 끝냈다. 청와대 건축물. 그러면 공사 다 완료돼 가지고요. 그걸 사용하고자 할때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이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공사 완료됐다라고 통보하면, 허가권자한테 공사 완료됐다라고 통보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관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내용이 1번하고 2번에 연결되어 나오니까 이걸 이해해 두십시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국가 지방 재산체는 건축물을 건축, 그때 건축물은 공용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밑에 미리 그 건축물 소재를 가하는 허가권자하고 무엇 하면 된다? 협의 또는 암시고.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협의한 건축물 거기다 체크. 협의한 건축물은 항상 공용 건축물입니다.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은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공용 건축물은 다만 건축물은 그때 건축물은 공용 건축물이에요. 공용 건축물은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한테 공사 완료 통보를 해주면 돼요. 통보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515페이지 보시면 건축신고 하나 있죠. 우리 일반 국민들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신고 대상은 규모가 좀 적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고 대상을 법에서 특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건축하려면 신고만 하세요라고.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 받고 건축하세요라고 규제합니다. 그래 신고 대상을 딱 특정해 놨습니다. 법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은 어떤 규모일 때 신고하면 되는가? 신고하고 허가는 허가가 더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고요. 신고는 간단한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515페이지 가로 2번을 좀 보면 되겠는데 가로 2번 보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에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한다 이겁니다. 그것 따라하시고 그래 신고 대상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이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박스, 기역년 디귿년 미음까지 있죠? 그까지를 묶어 쳐버렸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자 해서 묶어 쳐가지고 이게 바로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이니 증축, 개축, 재축. 요걸 해서 하면 여러분이 증축, 개축, 재축할 때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 허가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내일 때만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은 바닥 면적계가 그 연면적 10분의 1 때에만 바로 신고하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면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바로 비도시적이죠. 비도시적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자,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 보전인데 이 도시가 아닌 이 비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에 있는 대지에다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신고만 하고 해라 이겁니다. 도시가 안 나왔죠.
도식이 안 나왔으니까 도식에서 원칙으로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도식에도 규모가 3층 이상이다 그러면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1층짜리도 허가받아야 돼요. 동시요건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만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해라. 다만 비도시래도 한장 넘어가 보세요. 비도시래도 바로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그 장소 조성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정했던 땅이 있다든가, 또 풍수의 산사태 이런 재해를 예방하고자 묶어놓은 방제지구가 있다든가, 방제지구 이런 지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니은의 A, 방제지구, B, 붕괴 위험지역. 그런 장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 3번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만이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대순하려고 한다. 그때는 대순 신고하고요. 그런데 역으로 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 3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 대상으로 대순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만 4번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바로 기업부터 시업 딱 보면은 끝에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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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순이 되거든요. 그때 이런 수산 수선을 통해서 대순을 하는데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건축물 대상으로 대순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규모와 관계없이. 5번에 기역 중요합니다. 연면적 학계. 연면적 학계란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을 싹 합하는 것이죠. 원래 연면적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학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을 싹 합하는 것을 연면적 학계를 하는데요. 이때 연면적 학계가 그말 학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바로 신고하면 된다. 요걸 해석하면 연면적 학계 10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허가받아라 그 말이죠. 자, 이해합니다. 연면적 학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으로 건축, 거기다 건축이란 말 써버려요. 그래서 건축이란 말이 신축도 포함되니까 신축할 때도 신고. 니은도 좀 알아셔야 돼요. 건축 높이를, 자, 기존의 건축물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걸 더 올린다. 높이를 몇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할 때는 신고하면 되냐? 3미터 이하까지만. 4미터, 5미터로 늘린다. 그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3미터라는 수치를 암기하실까. 증축 뜻을 알고 계시죠? 증축이란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연면적을 늘리는 것, 층수를 늘리는 것, 높이를 늘리는 것이 증축 아니겠습니까? 그때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은 증축 신고하면 되고 3미터 초과해서 늘릴 때는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디귿. 표준 설계 도세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규모가 주환경, 주요 환경이라든가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를 정하는 건축물로건도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리을을 좀잘 봐보세요. 리을. 리을을 보면은 마지막에 공장이 나옵니다. 이 공장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떤 공장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되냐? 2호 공장이다. 이오 공장. 역으로 해석하면 오이 공장이죠. 오이 공장. 오이 공장. 그래. 연면적 합계가 500. 그게 500. 자, 같이 봅시다.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인데 층수가 얼마 이하면 2층이야. 그래서 층수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 동시요건입니다. 층수는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학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공장을 신축한다. 공업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땅에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땅에다 신축을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미음. 시골에 농업용으로 쓰겠다. 수산업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한다. 축사를 건축한다. 그럴 때는 이 창고가 나오잖아요. 창고는 두 자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까지만 신고. 초과하면 허가받아라 이거죠. 축사는 4가 보니까 400제곱미터까지만 신고. 초과하면 허가받아라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그래 농업용, 수산업용 이런 것들을 시골의 읍면적에다가 바로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때 연면적 200 종부터 이하인 창고는 신고. 축사, 작물, 재배사, 사과나니까 400 종부터 이하까지는 신고. 이 규모 초과하면 허가받아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3번. 이 신고 수리권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인데 이렇게 착공 신고서가 들어 아니 건축 신고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신고를 받은 후부터 며칠 내에 신고 수리업을 바로 알려주는가? 5일 이내에 바로 알려주면 됩니다. 또 민원 처리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를 통지해주면 된다. 다만 그이법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신고에 따른 여러 가지 의제 처리 사항이 포함됐다면 다른 행정 기관장과 협의도 해야 되니까 20일 내에 통지를 해줄 텐다. 원칙은 5일 이내 신고 수리업을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어떤 의제 처리 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20일 이내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중요표. 가로 4 보면은 이 건축 신고 대상해 가지고 신고 필증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 필증을 받아오면 착공 신고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것은 규모가 정하니까 1년 이내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가 대상 아까 2년 줬죠. 규모가 크니까 공장은 3년 주고요. 예? 근데 신고 대상은 1년 줍니다. 이렇게. 1년에 만약 공사 안 들어왔다 그러면 신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1년 안에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좀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신고 대상도 1년 이내 보는 사 연장해 주십니다. 허가 대상도 1년. 이걸 꼭 구분해 주십시오. 허가 대상은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신고 대상은 그 기간 내에 착공 안 들어가면 신고율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뒤에는 좀 간단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쭉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9페이지에서는 딱 하나만 보십시오. 어떤 걸 보냐. 519페이지로 가셔서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3번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 이네들을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하는 건축관계를 하죠. 그래, 이 건물주인 건축주, 공사 설계도서 만들어줬던 설계자, 공사 맡아서 공사하는 공사 시공자, 감독관 들어왔던 공사 감리자. 이네들이 변경될 수 있어요. 공사 도중에. 그러면 변경됐다는 사실에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신고하면 되냐.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3번. 신고할 거. 신고지.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그걸 받으시고, 신고가 중요하다. 자, 그거 두번 나와 있죠? 넘어가시고, 520페이지. 520페이지 보면, 가설 건축물 나와 있죠, 이제. 가설 건축물.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요? 자, 임시갑니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되는 것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죠. 임시용이니까 이것은 존치기한이 있는 거예요, 존치기. 임시로 사용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부시는 거죠. 이게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존치기한이 있어요. 자, 이 가설 건축물도요. 규제가 센 건축 허가를 받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규제가 약한 그 축조식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축조식으로 누가 그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냐? 그 가설 건축물에 들어갈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자치구면 자치구청장. 근데 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기초자치단체 시군과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장, 제주특별자치도사가 그 업무를 수행해 줍니다.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업무를 처리해 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규제가 세다고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어느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느냐? 이 가설건축물이 들어가게 된이 땅이
도시 군계획 시설 지을 때, 그리고 그 예정 지을 때, 여기다가 세울 때는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때 허가를 받게 한 요건이 까다로워요. 요건. 여기다 가상시설을 건축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전치 기간은 3년 이내로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다만,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전치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 가상시설을 거기다 세우려면 3층에만 해라. 다음에 이 어차피 이 시설 사업할 때 부셔야 되니까 3층에만 허가 내주겠다. 3층. 그리고 임시용이니까 바로 여기다 간선 공급설비 들어오도록 해서 안 됩니다. 뭐 전기선을 끌어온다든가 수도 공급설비, 수도관을 끌어온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체는 원칙 3년, 그 사업이 시행될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층수는 몇 층에만 가느냐? 3층이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임시용이니까 아예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 대상 가상시설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이 어디에서 그 가상시설을 건축할 때 허가 받느냐? 줄 거예요. 도시 군객시설 및 그 도시 군객시설 예정지 그 말 중에. 거기다 가설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특특 시장수 구청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까지 따르고, 허가 받게 한 요건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니, 미음이 아니라 리을까지 딱 받으셔요.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그거 보면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자, 이 허가권자인 그런 자들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4층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4층 이상이 아니어야 되니까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내줘요. 이상이 아니어야 되니까 3층 미만 이렇게 써버려요. 3층 미만이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이거. 그리고 기어 철근 콘크리트 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거. 전체가 3년 이내일 거. 그 사업 시행될 거는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인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죠. 공동택 판매에서 운수든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거. 이런 요건을 맞춰야 되겠다. 이거. 거기서 알아둘 것은 니은 숫자 3년 이거 아시고 4층 이상 안 된다 하가 3층 이하만 된다 이걸 꼭 이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가상시설 있죠. 자, 이 가상시설도 축조 신고 대상 가상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되냐? 거기 체크해요. 재해복구 흥행용처를 하면 공사형 가상건축물 이 정도. 그런 것들을 그 축조한다고 그러는데 축조할 때는 오른쪽 페이지 턱턱 시장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척하면 된다. 이때 신고 대상, 축조신고 대상 가상건축물이 있다. 어떤 것들은 바로 축조신고만 되느냐? 박스 안에 엄청나죠?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 딱 두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3번.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상시설. 4번 전시량 견본주택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전시량 견본주택 항상 모델하우스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셨죠? 그런 것들은 축조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522페이지 522페이지는 통과하고요. 523페이지 가로 2번 체크. 523페이지 상단에 가로 2번. 이 보면 신고해야 하는 가상시설 전치기간. 이 신고 대상인 가상시설도 전치기간은 아까 허가 대상과 같아요. 3년. 자,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가상시설도 전치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근데 전시라는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 하나 축조하려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3년 사용하고 부셔라. 그러면 좀 경제적 손실 크겠죠. 그래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신고해야 하는 가상시설 전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전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그다 체크해. 횟수별로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가상시설별로 조례해서 정하는 횟수만큼 전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 공사용 가상시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경우 또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기간한다. 그래. 자, 여기 이 대지에다가 이렇게 5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여기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했다. 그러면 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전체 기간은 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보장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가설 건축물로 처리 절차 전체가 연장해 가지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가로 3번이 나올 겁니다. 가로 3번을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가설 건축물로 전체가 만료 이제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던 또 전체 그 기간 정해서 축조신고를 했던 가설 건축물권 있죠. 그건 누가 다 관리하고 있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그네들은 그 가설건축물 전치기간, 원칙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 끝나가기 전 며칠 전에 미리 가설건축물 소재한테 그거 연장할래요 말래요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가로 3번 나와있죠. 며칠 전까지 그렇게 알려주면 되냐? 30일 전까지. 전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가설건축물의 건축 측에 전치기간 만료는 언제까지니까 연장하려면 하세요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이때 알림을 받았던 가설건축물 건축주 그걸 전치기간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 4번 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지자체한테 연장하가 신청을 하든 연장 신고서를 내면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해 두세요. 허가 대상은 전치기간 만료 바로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 허가 신청하는 것은 연장 허가 신청이다 이렇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체가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서를 내면 된다. 그러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5페이지 1번 이렇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건축 신고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는 그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가야 할 그런 건이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건축신고를 마침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처리사항이 있다.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죠. 협의를 하게 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는 그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뭐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다. 건축 신고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 수치 동그라미 2번에 있으니까 2번만 딱 받으세요. 2번 허가권자는 협의의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을 허가하시면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개최하면 됩니다. 10일이란 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526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 예측이 나와있죠. 자, 우리가 건축허가 받고 또 건축신고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 착공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착공신고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공사 계획서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이 착공신고인데요. 아까 그 허가 대상은 원칙 2년, 공장은 3년, 연장받으면 1년, 이렇게 신고 대상 1년, 연장은 1년, 이런 기간을 준다고 그랬죠.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간 내 공사에 들어가겠죠. 들어갔는데 바로 건축자금 저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단하게 되면 그 현장은 엄청 공사 현장 엉망이 되겠죠. 그 건자재에 널려 있고 공사 현장에 포크를 넣고 공사했던 웅덩이가 있으면 여름에 장맛비가 들어와서 아이들 거기 들어와서 놀다 익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공사를 잠깐 중단할 것에 대비해서 야, 그 건축공사를 하려고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들어왔는데 그 규모가 연면적 1천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공사 중단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안정할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치금의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가로 1번과 2번에서 1번 읽으시고 2번에 1번이 중요해요. 자,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용대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다 연면적 1,000용대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걸 약자로 예치금이라 합시다.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냐? 1%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1,000용터를 가로치고 1% 갖춰서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 수치를 찾아라. 이게 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으니까 수치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동그라미 디귿. 디귿. 허가권자는 방치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에 고지한 후 건축주가 예치한 예측을 사용하여 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구나.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 2년을 지나치고 있다. 그러면 건축주에 서면을 고지한 후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예치한 안전관리 예측을 사용하여 그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그 공사 현장 안전 울타리 설치라든가 대지 건축물 붕괴 방지 조치, 공사 현장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시설물 설치, 그 밖에 공사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관리 개선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직접 이렇게 허가권자가 나서서 할 수 있는가? 2년이다. 이 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콩 4번. 콩 4보면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가 나 있죠. 1번은 꼭 받으십시오. 이 건축 공사를 하겠노라고 지금 허가성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규모가 엄청 크다. 엄청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자기 대지에서 공사한데 인접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여기서 공사할 때 진동이 일어나서 건축물에 바로 균열을 약하게 하고 또 대지에 집안의 안전성을 위협할 소지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리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대상 주민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이다. 그래 가로를 보면 허가권자는 다음의 건축물, 다음이란 것은 동그란 1번과 2번이에요. 두 가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화를 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집안 및 풍환경, 풍환경은 바람이죠. 바람 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것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냐? 수치를 알아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보겠는데 그 연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용트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도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1번 초고층 건축물도 역시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다. 초고층 건축물이 어떻게 됩니까? 층수가. 층수는 50층 이상이죠. 50층 이상이나 또는 높이가 건축물 높이가 바로 200m 이상인 걸 말하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그런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인데 이런 것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529페이지 06번 착공 신고에서 동그라미 1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1번 어떠한 것든 건축 공사에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해야 되냐? 우리 일반 국민들 허가 받았던 건축물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마쳤던 건축물도 착공 신고하고요. 그리고 가상건축물 중 건축화 받은 것을 공사 대할 때 착공 신고합니다. 근데 축조 신고를 마쳤던 가상건축물은 착공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협의를 마쳤던 공용건축물 있죠. 협의를 마친 건축물도 공사 대할 때 착공 신고할 필요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1번의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화가 건축 신고 허가 대신 가상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이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이 착공신고예요. 거기까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건축주가 시공 능력 있는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해 달라고 돈 주고 맡기죠. 설계도 줘서. 그래서 저 밑에 건축공사 시공자 의미에서 시공자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해서 공사 다 끝나면 건축주에게 그 건축물 인도를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건너뛰어서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요청기모 해가지고요. 1번 연면적 합계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연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의 공사 감지하는 수치 암기 연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의 공사 감지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지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구나. 이거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지자를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지정합니다. 530페이지 보면 공사 감지자 지정권자 이 설계 도서를 받아와가지고 설계자한테 받아와가지고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건축가 신청 허가 받아왔습니다. 허가 받아서 공사 들어가는데 공사 들어갈 때는 바로 시공자하고 계약을 해서 건축자금 주고 도면 주고 공사케 해서 공사 끝나면 그 건축물 인도받죠. 건축주가 이때 시공자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똑바로 하도록 감독관인 공사 감리를 지정해서 보내죠. 이때 감리자는 주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531페이지 있죠.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냐? 바로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박스 안에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2번을 좀 보십시오. 2번 보시면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주택에 해당 건축물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는 안전성이 정말 중요하니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서 보내거나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3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7번이 볼 거예요. 7번. 7번 보시면 공사 시공자의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감리자의 조치 내용 순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공사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투입돼서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안전하게 잘 진행하도록 감독하게 되는데요. 감독관인 감리자가 보니까 시공자의 위반 사실이 딱 발견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한가 봅시다. 7번에 1번 공사 감리자는 감리를 할 때 공사 감리를 할 때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체크합니다. 이를 위반된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리냐? 건축주에게 알립니다. 1번 그것도 쓰시고 건축주한테 알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과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자 시정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공사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2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이런 시정과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않는다.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마지막에 줄 겁니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순서 이 공사 감리자가 위반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취하는 조치 순서 가장 먼저 건축주에게 그 위반된 사실을 알린다. 1번 2번 공사 시공자에게 똑바로 하도록 요구한다. 요구했는데 계속 말 안 된다. 그러면 행정관청인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한다. 그러면 허가권자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행정처분을 해서 그자의 면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고발한다든가 검찰에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서를 알아두시고 가장 먼저 건축주에게 알린다. 두 번째 시공자에게 똑바로 하도록 요구한다.
그래도 말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관된 순서를 받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동그라미 3번은 읽어두시면 돼요.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이반상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나 이반상을 허가권자에 보관 공사 감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 감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공사 감자는 해야 할 바를 똑바로 했으니까요. 꼭 받으시고. 자, 가로 8번까지. 자, 이 공사 감지자는 감리 활동을 공사 현장에서 진행하면서요.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법대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착착착 진행하면서 공사가 중간에 이르렀다 그러면 중간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줍니다. 그리고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건축주한테 갖다 줍니다. 그 순서를 아세요? 자, 가로 8번에 공사 감자는 밑에 줄, 공사 공정이 대통령 전원 진도에 다다랐다. 공사 중간 정도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누구한테 제출한다? 건축주 체크. 이 경우 이제 건축주가 그걸 받았어요. 받았다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죠. 그리고 시공자도 공사 끝났다니.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진양만이 건축주한테 인도해 주죠. 인도받았던 건축주가 들어왔던 감리 보고서하고, 감리할 보고서하고, 또 공사료 도서를 처음 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때 사용승인 신청할 때그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그때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한다. 이 흐름을 잘 받으셔요. 건축주가 허가권자가 되지 시공자가 하는 것도 아니다. 공사 감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도 아니다. 이거 과거에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사용승인은 중요합니다. 가로 1번 사용승인 대상에서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한 그런 건축물 허가 대상인 가수 아까 착공신고 대상 세 가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용승인 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 마쳤던 공용주문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성 등 건축공사를 완료했다 체크. 완료가 됐다 완료된 후에 또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 건축한 경우는 동별로 공사 완료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 완료 완료했다 똥감쳐. 완료 완료 도서를 처음부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사용승인 신청받았던 허가권자는 그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내준다. 다만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때 검사를 할 때는 1번 설계도서 시공됐는지 넘어서 감리할 보고서 공사할 도서가 작업하기 작성 이걸 검토해가지고 합격하면 사용서 주는 것이죠. 가로 3번 건축주는 이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있는데 어떨 때냐? 기업 허가권자가 검사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7일 내 검사에서 합격했는데 사용승인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정시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과 니은이 그거니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특별 시장, 광역시장은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그 구청, 군수, 구청장이 알려서 건축물 대장에 적게 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누가 소관청이냐면은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욕대광은 광역시장 아니에요. 바로 건축물에 들어서 있는 시, 그 구명 구청장. 저 인천 광역시 옹진 광화군은 군수. 부산광역시 구에서는 자치구청. 그리고 기장군에서는 군수. 그래서 바로 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인 그네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설계자는 누가 했구나. 공사 시공을 누가 했다, 감리는 누가 했다, 이것도 적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으면 3번,
건축주가 사용승을 받아들이면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그래 건축공사가 끝나면 박스 안에 있는 것도 다 끝난 거니까 다른 법에 따라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자, 어떤 것들을 받은 걸 간주하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박스 안에 하수도법에 따른 배설비 중검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중검사 마침을 본다.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 신청도 한 걸 본다. 3번 통과, 4번 통과, 5번 통과되고 6번도 통과되고 7번 통과되고 8번 봅시다. 8번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중검사를 받은 걸 본다. 10번 통과하고 11번 좀 봅시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마친 걸 본다. 여기까지 아시고 가로 4번 임시사용. 그래 동그라 1번 임시사용 승인은 허가권자한테 역시 건축가 신청해서 받아가는 건데요. 키포인트 동그라미 3번에 니은에 있죠.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이내를 하되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바이러 또는 안방공사 진행돼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 승인서 주면 539페이지로 가봅시다. 539페이지 보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자 가로 1번 건축물 대장을 기재와 보관해서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꼭 알아주시고 건축물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있죠. 작년에 이게 한 문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의 그 건축물과 대지 현황 그리고 건축물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했는데 어떨 때냐? 이렇게 사용서를 내렸다.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기재해서 보관합니다. 2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하면 그 건도 건축물 대장 만들어 줄 수가 있구나. 3번 집합건물 소유 관련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신청이 들어왔다. 그때도 만들어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적어서 보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40페이지 가로 2번까지 하고 쉬었다 했는데 등기 촉탁이 나 있죠. 이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에서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바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등이 변경되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은 이 다섯 명입니다. 행정관청이죠. 근데 건축물이라든가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그 토지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이런 소관청은 바로 등기소죠. 또 지방본 지원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냥 약적 등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이런 등기부의 내용하고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일치하고 관하도록 등기를 꼭 촉탁하도록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은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니까 어떤 경우는 바로 등기 촉탁할 필요 없느냐? 바로 신규 등록 이게 중요해요. 밑에 박스 밑에 다 써놨습니다만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로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 촉탁사유가 될 수 없다. 이거 받으셔요. 그래 신규 등록에 대한 건축물 소유권 보호 등기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인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소구청장이 그 건축물 신축되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호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촉탁할 필요 없다는 것. 어떨 때만 등기 촉탁을 하느냐. 자, 거기 보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때 체크해. 촉탁해야 한다. 그리고 일과사는 등기 촉탁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를 보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거 받으세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는 것.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층수의 변경이 발생했다. 건축물을 해체했다. 그리고 건축물 멸실로 멸실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기 촉탁사유가 되니까 꼭 촉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41표는 잠시 쉬었다 하죠.